개각 발표 직후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자리. 원희룡 장관은 보수통합 중도 확장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험지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격에 앞장섰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에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왔습니다. 여당은 원 장관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카드로 고려 중입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된 박민식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성 3선을 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도 총선에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현재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총선용으로 개각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총선에만 관심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경질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 교체된 대통령실 김은혜, 강승규, 안상훈 전 수석들도 모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총선 준비용 개각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함께 10명이 넘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관들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총선 대비 밑그림이 1차로 그려졌습니다. MBC 뉴스 손한혜입니다.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이실장 5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이 정책실을 신설해 3실장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정책실장으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임 초 기존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을 줄이겠다며 폐지했던 정책실을 복원했는데 정책실은 경제, 사회, 과학 수석을 밑에 두게 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의대 정원 문제 등을 챙겨온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실로 확대하는 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수석비서관은 5명이 12월 4일자로 모두 교체됩니다. 정무수석엔 한우섭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엔 황상무 전 KBS 기자가 발탁됐습니다. 홍보수석엔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해 자리를 옮기고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기용됩니다.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수석 5명 가운데 여성은 없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전략기획관실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각 개편도 가시화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장관들 중심으로 개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